Dear Times. 아이바네즈 시리즈 계속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자,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재밌어요. 아, 이거 뭐 너무 실수가 스펙타클하게 스펙타클한데 이거? 이게 어떤 아무 생각도 안 해도 틀리지 않는 영역까지 가잖아요. 그 영역에 도착해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틀릴지 모르는 영역에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늘 뭔가 약간 인트로를 할 때 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네, 뭔가 예측 불가능성이 참 재밌네요. 자, 오늘도 네, 승진 씨와 함께 아이바네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6502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655 모델로 5현으로 갈 건데요. 여기서 이제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왔죠. 80만 원대입니다. 864,500원 할인가. 원소가는 100만 원 넘어가 있고요. 자, 요거 지금 NNF라고 나와 있는데 요게 내추럴 브라운드 버스트 플랫입니다. 요게 왜 브라운의 N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NNF라고 돼 있네요. 내추럴 브라운 버스트 플랫, 그리고 또 하나는 앤틱 브라운 스테인드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없고요. 지금 현재 내추럴 브라운 버스트 플랫 요 색상만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거의 뭐 바디가 질감이 그대로 보이는 그런 느낌의 내추럴함을 표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50을 예전에 저희가 했었을 때 요게 점수를 생각보다는 많이 못 받았어요. 보통 막 9.0, 9.5가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8점대면 조금 약간 별로였나?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인데 이650 2017년 3월에 했었거든요. 승채씨가 2017년도 기대합니다. 아이바네즈. 근데 지금 2020년이 됐죠. 네, 소리가 현대적인 아이바네즈 고가구 에디션 이렇게 해서 점수는 8.5, 8.5가 나왔었네요. 물론 이것도 잘 받은 점수입니다만 뭐 워낙에 다른 SR 모델들이 뭐 9.0, 9.5를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심지어 낮게 느껴지는 이 현상이 있습니다. 자, 예전 650에서 뭐가 변했는지 살펴볼게요. 네, 예전 내기 650때 핫토바 부빈가였는데 이번 핫토바 월럿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기존 지판은 로즈우드였는데 핫토바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에 3밴드 그 3웨이 미드 프리퀀시 스위치가 추가가 됐어요. 원래 그 액티브 온오프는 있었는데 요게 미드 프리퀀시 스위치가 250, 450, 700 해가지고 미드를 어디로 움직일 건지 대역을 정해주는 그 디테일, 그게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쿠캐스트 B300에서 B50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 스펙들이 향상이 된 모양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바로 전체 스펙 살펴볼게요. 1235,000원의 권속과에 864,000원의 할인가. 할인율은 상당히 높네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113cm, 무게는 3.66kg, 두께는 37mm, 12프레트 둘레가 76mm입니다. 바디에는 애쉬 질감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5피스 핫토바 월럿 넥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게 핫토바가 색상이 진해가지고 월럿이 잘 안 보이는 그런 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38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핫토바 지판입니다. 아발론 오벌 인레이가 중간에 아주 예쁘게 작게 보석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요. 305mm 지판공기를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864mm, 24 미디엄 프렛에. 자, 픽업은 이제 여기서부터 노드 스트랜드가 사용이 됩니다. 넥 픽업에 노드 스트랜드 CND-P 넥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 픽업엔 노드 스트랜드 CND-J 픽업이 장착되어 있어서 네, 프리시전 재즈 PJ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범용성이 확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브릿지가 어쿠캐스트 B 500에서 B300, 300에서 50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네, 패시브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이거 들을 게 많아요. 미드 풀 버전에. 자, 패시브는 EQ가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먹지 않고 패시브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패시브 상태에서는 보니까 톤 컨트롤이 안 되고 그냥 밸런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뒤에 픽업이요. 그렇습니다. 두 개 이제 섞어서 가운데다 놓고 PJ를 다 써볼 수 있죠. 네. 패시브도 굉장히 단단하고 아주 안정적인 사운드가 나요.
다른 동네 가면 이게 액티브 사운드라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액티브 같지? 그렇죠. 자, 이번에 액티브 얹어 볼게요. 자, 이제 할 게 많아지죠. 액티브 올려서 일단은 자, 기본 네, 그 기본이고 기본 EQ 세팅에다 놓고 일단 픽업별로 네. 네. 픽업별로 세팅해 볼게요. 우선 미들 토글도 미들 토글도 어차피 네. 지금 중립이기 때문에 아직은 네. 의미가 없습니다. 가운데 내 네. 놓고요. 자. 둘 다 연소인가요? 네. 네. 야, 이거 전이가 한 번에 확 되는데. 네. 지금 네 액티브랑 패시브의 차이 들어봤습니다. 네, 여기서 앞에 픽업이 액티브 앞. 네, 여기 지금 프리시전 사운드였죠? 네. 네, 이번에는 J 픽업 스테이지 사운드. 기존 2010년 2017년 650보다 확실히 좋아진 느낌이 나는데요. 안정감이 우와. 빡 올라간 느낌. 좋습니다. 요거 좋아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미드 프리퀀시를 네. 우리 일단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 V자 형태로 네. 미드를 팍 깎는데 일단 하이랑 로우 다 올리고요. 올려주고 미드를 네 미드를 깎아주는데 미드를 250을 깎고 450을 깎고 700 깎을 때 사운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 픽업은 두 개 중립으로 네. 할게요. 이게 250 깎은 소리죠. 여기서 더 깎으면 네. 다 깎은 상태고 네. 이제 올리면 그렇죠. 이게 250이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 450이 내려갔다 올라가는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보컬 대역을 싹 내려준 거죠. 이 사운드 많이 쓰겠죠? 좀 올라가면 아까보다 부담스러움이 덜하죠. 올렸을 때 이건 미들 미들입니다. 이번 미들 하이 750, 700 네. 여기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자, 올리면 좀 이제 날아다니겠죠? 네, 약간 그 못생긴 소리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드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만져주실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슬랩톤 하나 들어볼게요. 슬랩은 일단 기본 톤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하이 좀 빼고 로우 좀 올리면 나는 미들이 좀 거슬린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난 450 정도 깎아버리는 거죠. 깎아버리면 어우 650 좋네요. 이거 아 좋아요. 기존 650에 비해서 많이 뭔가 되게 제가 슬랩에다가 네. 크로스를 걸고 아이 좋다. 아이 좋네요. 자, 사운드 와. 모니터 반 좀 붙여서 들어볼게요. 일단 야, 이렇게 좋아지나? 펑키 진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인데 굉장히 기분 좋은 사운드. 기본인데. 제 이번에 좀 강력한 사운드. 저희 아까 있었던 그 E마이너에서 그 내려가는 다운 진행으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갑니다 드라이브. 네. 1, 2, 3
확실한 업그레이드가 돋보였던 SR650 E 모델이었습니다. 저가 때하고 차이가 없으면 어떡하지 고민을 했는데 야 이건 티가 나죠. 야, 티가 이게 SR의 무서움이 사실 그 가격대에 와. 어울리는 그 퀄리티 컨트롤을 기가 막히게 해놨다라는 거였는데 원래 이렇게 퀄리티를 촘촘하게 셋업을 해놓다 보면은 와. 중간에 하나는 가격 대비해서 분명히 아쉬운 게 나오고 가격 대비해서 잘 나온 애들이 나오잖아요. 300이 대표적으로 가격 대비해서 잘 나온 학교였고 기존의 650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만큼의 돈값은 해주지만 가격 대비해서 다른 학기들에 비해서 훨씬 잘 나왔다 할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만큼 또 맞춰놨어요. 또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레벨이 맞는데요 지금? 자 650 지금 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거. 와. 자 승채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제 한 줄평은 황골탈퇴. 네 황골탈퇴 알겠습니다. 야 이거 제주네. 너무 잘 바뀌었는데?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8.5, 8.5가 낮은 점수는 아닙니다만 SR 시리즈 중에서는 조금 중에서, 아쉬운 중에서. 점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여기가 좀 이제 구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9포인트인데 저는 구멍 메꾸기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성공적인 구멍 메꾸기였어요. 와 이거 너무 좋게 바뀌었는데. 네 좋았어요. 아주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몇 대면? 9.5입니다. 9.0입니다. 기존의 점수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이야. 9.5점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황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SR650 E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SR655 5현으로 돌아올 건데요. 5현. 5현은 가격이 일단 105만 9천 원으로 조금 더 뛰기 때문에 가성비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를 보여줄지 네, 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4시간 연속 아이바네즈 시리즈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5현으로 돌아오도록 yes.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페이스 타임스 예스. 악기 사기 전에 버즈기 찍으러 오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